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천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봄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행복한 2월 되시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케빈 뉴슨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관련해 엔데믹으로의 전환을 발표하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최초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 같은 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여전히 존재는 하지만 면역력 구축팀을 비롯한 주정부의 대처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료품과 가스비 등 실생활에 밀접한 모든 부문의 물가가 급상승하면서 서민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유가와 하버드 블루바드에 위치했던 도산 안창호 우체국이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이 도산우체국은 미국 내 최초로 한인 이름을 딴 연방정부 소유 건물이었지만 재개발 계획에 따라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길 가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노숙자가 공개 수배된 지 하루 만에 검거됐습니다. 용의자는 지난 화요일 두 명의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우스 LA에서 아마존 배달 트럭을 훔쳐 달아나던 용의자가 행인 3명과 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후 달아났습니다. 차에 치인 행인 가운데 한 명은 사망했습니다. 연방상원이 연방정부 임시 지출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셧다운 위기를 또 한 번 넘겼습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핵합의 복원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며칠 내에 타결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상원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와 함께 러시아의 공격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친러시아 반군은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이틀 연속 폭격을 가해왔다고 주장했고 우크라이나 정부 측은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선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았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을 내세우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 검찰 왕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혁명을 이뤘다면서 치켜세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만들었던 보호사업도 다시 지켜나가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재명 후보를 선출한 돌연변이 정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브라질에서 폭우가 산사태를 만들면서 20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브라질에는 현재 5달째 많은 비가 내리면서 큰 피해가 발생해 600여 개 도시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조사단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성분 분석 등의 활동 결과를 4월 말에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본 정부의 방침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베이징 도쿄올림픽 쇼트 프로그램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한 러시아 피겨 선수들끼리 판정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끝까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의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 미국 국가대표이자 현재는 중국 대표인 에일린 구 선수가 스키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오는 20일 일요일 모두 마무리됩니다. 현재 노르웨이가 1위, 독일이 2위, 미국이 3위를 기록 중이며 한국 대표팀은 14위입니다. LA 클리퍼스가 휴스턴과의 경기에서 142대 111로 승리했습니다. NBA는 전반기 일정을 마치고 올스타 휴식기에 들어가고 오는 일요일 NBA 올스타전이 펼쳐집니다. 이에 앞서서 오늘과 내일 다양한 올스타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혼조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 모두 다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95.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고 포근합니다.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2월 18일 금요일 라디오 설모니 뉴스 2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방역 조치가 완화되거나 추가로 무엇이 더 해제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 어제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말한 것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줄어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아닌 엔데믹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어제 케빈 뉴섬 주지사가 발표했습니다. 엔데믹으로 가기 위한 주정부 플랜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누그러지면서 마음의 빗장도 서서히 풀리고 있는 가운데 케빈 뉴섬 주지사는 17일 엔데믹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플랜을 선보였습니다. 주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종착점은 없지만 코로나 팬데믹 추이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당혹하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플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stay on top of this, that we're not walking away from this pandemic and this disease. We're not walking away from the virus because the virus continues to change and mutate. And we will change our approach as the virus changes its mutations, its lineages. 주지사가 공개한 일명 스마트 플랜에 따르면 일단 가주는 올가을 새학년도 시작을 맞아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 등에 대비해서 마스크 공급을 대폭 늘리고 백신 접종분을 충분히 확보하고 대규모 코로나 테스트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마스크는 필요시 고품질 제품 7,500만 개가 배포될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코로나 예방 백신은 하루에 최소 20만 명 접종분, 그리고 코로나 테스트는 하루에 50만 명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입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한 백신 접종소는 25% 더 늘릴 계획입니다. 또 새 변이 바이러스 출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샘플을 분석하고 새 바이러스 출현 시 백신 접종자나 코로나에 감염된 적이 있었던 주민들이 얼마나 면역력을 갖는지를 연구할 계획입니다. 또 새 변이 바이러스 출현 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코로나 테스트를 제공하고 의료진도 파견해 취약 지역 주민들을 개봉하고 이 지역 피해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핫스팟에 3주 내에 3천 명의 의료인력이 파견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크 갈리 가주보건국장은 이번 주 들어 가주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됐지만 또다시 감염자가 늘어나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이 복원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황이 개선되면 방역 지침을 완화하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방역 지침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탄력성 있게 운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윤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LA 카운티의 코로나 수치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의 어제 발표 결과 어제 하루 1일 확진자가 3,312명으로 집계된 것입니다. 이렇게 1일 확진자 수가 4천 명 밑을 기록한 것은 현재 1일 확진자 수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7일 동안 집계된 코로나 검사 시 양성 판정 비율은 2.9%로 계속 3% 이하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줄면서 입원 환자 수 역시 감소세입니다. 어제 하루 입원 환자는 1,713명으로 전날보다 122명 줄었습니다. 1일 사망자 수는 67명으로 집계돼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평균치를 봤을 때 사망자 역시 줄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코로나 수치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최근 5세 미만 어린이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심사를 연기한 이유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취약성 때문으로 확인됐습니다. FDA가 화이자 백신의 초기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5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백신이 델타 변이에는 효력이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화이자가 제출한 임상 결과는 백신을 2회 접종한 5세 미만 어린이들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당초 화이자는 5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서 백신을 3회 접종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2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성인과 청소년들과는 달리 5세 미만 어린이는 2회 접종으로는 충분한 면역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FDA는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어린이 입원 환자가 급증하자 화이자의 2회차 접종까지의 데이터만을 바탕으로 승인을 신청하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신속한 승인을 위해서 2회차 접종 데이터를 먼저 검토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화이자가 당초 분석했던 대로 2회 접종이 면역력 생성에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FDA는 3회차 접종 데이터가 집계되는 이후 다시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등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 1차 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19일 코로나 팬데믹 충격 공조 대응 등에 합의하고 폐막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8일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1차 회의가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주재로 전날에 개막해 공동 현안을 협의하고 이날 오후 이틀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와 호주 재무장관은 회의 참석을 위해 자카르타를 직접 방문했고 나머지는 모두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은 공동 성명을 아직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코로나 이후의 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과 또 글로벌 경제 현안 공동 대응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개발도상국가에 코로나 백신과 의약품 등이 적기에 값싸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도 결정했습니다.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빠른 기준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연준 이사들 사이에서도 다시 나왔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7월 초까지 1%포인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통화 긴축적인 목소리를 높였던 블러드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2% 정도로 보는 중립 수준 이상으로 금리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준이 7월 초까지 금리를 1%포인트 인상하고 2분기에 대차 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에 들어가야 한다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연준이 올해 인플레이션을 2.6%대로 전망하는 것과 관련해 정책 결정자들이 물가 급등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 설 모닝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으로 2월 18일 금요일 남겨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는 오늘 맑고 포근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아져서 대부분 지역 낮 최고 기온 70도 중반을 기록하겠고 풍부한 햇살까지 비춰서 한낮에는 오히려 더위가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맑고 포근한 날씨는 토요일이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일요일부터는 변화가 시작돼 다음 주 중에는 쌀쌀한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먼저 일요일의 낮 기온은 6, 7도가량 전날보다 떨어지기 시작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낮 기온 5도가량 더 떨어지고 화요일과 수요일의 낮 최고 기온은 60도를 밑도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부분적으로 구름만 지나겠지만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이슬비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75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6도 45도, 밸리와 엘렌담파이어 지역은 77도 51도, 해안 지역은 70도 51도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오전까지는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6도, 낮 최고 기온은 39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 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210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미칠린다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5 사우스 선상 워싱턴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3중 추돌 사고 있고 210번 이스트 선상 푸틸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칼세인 유니버시티 총장이 전격 사임했습니다. 조셉 카스트로 칼세인 유니버시티 총장은 어제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즉각 총장직에서 물러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8년 이상을 칼세인 총장직을 수행해 개인적으로 대단한 영광이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이 총장 조셉 카스트로가 갑작스럽게 사임을 발표하는 것은 자신의 평생 일과 관련해 내린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칼세인 유니버시티까지 포함해서 조셉 카스트로 총장은 8차례 대학 총장직을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프레즈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총장으로 재직할 때 학교 고위직 인사의 성희롱 관련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프랭크 라마스 부교무처장에 대해서 6년간 12차례 성희롱 의혹이 제기됐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난 2019년 논란이 크게 확산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일들에 대해서 조셉 카스트로 총장이 적절히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레즈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오랫동안 같은 일이 반복됐고 잘못된 직장 내 성문화가 유지될 수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칼세인 유니버시티에서도 조셉 카스트로 총장 과거 행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논란이 일자 비공개 회의가 열렸는데 그러자 조셉 카스트로 총장이 전격 사표를 제출해버린 것입니다. 칼세인 유니버시티는 카스트로 총장이 사표를 제출하자 즉각 수리했고 스티브 렐 현 CFO가 총장 대행으로 임명됐습니다. 칼세인 유니버시티는 이번 총장 사임을 계기로 건전하고 올바른 학교 내 성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경관들이 시간대 수당에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라폰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어제 이스텔레 지역에서 근무하는 일부 CHP 경관들이 수년간 시간 내 수당을 부당하게 청구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모두 54명의 경관들을 수년간 시간 내 수당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 54명은 현직인 CHP 경찰관들과 지금은 조직을 떠난 전직 CHP 경관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이 시간의 두상 사기 수속과 사건이 외부로 드러나게 된 것은 지난 2018년도 CHP의 크리스 마그레스 캡틴이 실시한 이 내부 감사 결과에 따라서 밝혀졌습니다. 당시 크리스 마그레스 캡틴은 2016년부터 이스텔레이 지역의 CHP에서 상당히 수상적인 시간의 수당 청구가 계속된 것을 발견했고 이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문제를 찾아낸 것입니다. 한편 라폰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이 같은 범행이 3년간이나 계속되면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일부 경찰관들만이 아니라 책임자인 슈퍼바이저까지 동참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시간의 수당 사기 행각은 3년간이나 덮어 있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대부분 늦은 밤이나 새벽에 일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사기성 시간의 수당 신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스텔레 지역의 다른 경관들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새벽 세리토스 지역 605번 프리웨이에서 역주행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605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 사우스 스트립 부근에서 역주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는 빨간색 현대 엘란트라 차량이 갓길에 멈춰섰다가 갑자기 유턴을 해서 남쪽 방면 프리웨이를 북쪽으로 역주행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주행하던 현대 엘란트라 차량은 다른 차량과 정면 충돌했고 두 차량 모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 차량 안에 운전자들을 구조하려 했지만 운전자 2명 모두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두 차량 모두 운전자 외에 다른 탑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 때는 현대 엘란트라 차량이 불법 유턴을 했다고 밝혔고 사망한 운전자 중 한 명은 38살 여성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우스 LA 지역에서 어제 아마존 트럭을 훔쳐 운전하던 용의자가 돌진하는 사고를 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2시 15분쯤 48가와 메인스트리트 교차로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LAPD는 약 0.5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아마존 운전자가 몰던 트럭을 30대 용의자가 훔쳐 운전하고 중심을 잃어 건물로 돌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난 트럭은 한 차량을 들이받았고 건물로 돌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도에 있던 3명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60대 거리 벤더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다른 2명은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사고 직후 달아나려다 결국 붙잡혔고 용의자가 올해 37살의 남성이라면 밝히면서 아직 정확한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팜데일 지역에서 어제 무장강도가 주유소 습격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뭐 주유소 습격 사건, 영화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기도 하는데 그렇게 우스운 상황은 아니죠. 어젯밤 11시 6분쯤 37247가 이스트에 위치한 쉐브론 주유소에 무장 강도가 나타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도는 총기를 가지고 주유소에 위협을 가하고 현금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현금 액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쉐브론 주유소 근처에 있던 쉘 주유소로 달려간 용의자는 당시 차에 기름을 넣고 있던 사람을 위협해 현금과 물품을 강탈해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팜데일 주유소 두 곳에서 갑자기 나타나 강도 행각을 벌인 무장 강도는 흑인 남성으로 검은색 권총을 사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다닌 것으로 목격되고 제보됐습니다. 흑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무장 강도는 팜데일 주유소 두 곳을 잇따라 습격한 후 사라져 카운티 쉐리프국이 현재 추적 중입니다. 멜로우 세비뉴 부근과 웨스트 할리우드 지역에서 두 명의 여성을 폭행한 혐의의 노숙자가 공개 수배된 지 하루 만에 어제 검거됐습니다. LAPD는 지난 15일 여성 두 명을 폭행한 사건과 연루된 남성을 구금했다고 어제 밝힌 것입니다. 어제 오후 1시 30분쯤 LA 다운타운 600 블럭 5가에서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이나 또 이 용의자가 어떻게 검거됐는지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요새 장보기 겁나시죠? 장보러 가기가 겁나서 아예 장을 안 본다. 딱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된다 하고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장보러 가면 기본에 100달러, 200달러면 전부 다 필요한 것을 살 수 있었는데 현재는 200달러, 400달러가 있어도 모자란다 라고 현재 물가에 대해서 혀를 내두르는 한인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식료품뿐만이 아닙니다. 가스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외식비까지, 요새 외식은 생각도 안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전반적인 물가가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고통이 아니라 이제는 공포 수준이다 라고 한인들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동안 경험해본 적이 없는 수준으로 전방위적으로 치솟는 물가가 중산층과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자아내면서 생계의 위협을 느끼게 합니다.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은 특히 렌트비 등 생활비가 타지역에 비해 더 비싼 가주민들에게는 체감폭이 더 클 수밖에 없고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치솟는 물가로 중저소득층의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지난 수년 새 시간당 최저임금이 인상됐지만 임금에 별 변동이 없는 중산층의 경우 소득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치솟다 보니 소득이 깎인 셈입니다. 한인들의 지갑에 가장 부담을 주는 것은 뭐니 해도 가장 기본적인 식자재 가격 인상입니다. 한인 여성 김 씨는 과일과 고기 가격이 크게 뛴 데다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세일이 없어졌다며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는 것을 매일매일 체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이제 한인마켓에서 항상 목요일마다 세일을 했잖아요. 그 물품 중에 우리가 많이 먹는 두부 같은 거는 99전에 했는데 지금은 99전에 세일하는 게 하나도 없고 우리가 살려면 1불 한 75전, 90전 이렇게 해야 되니까. 팬데믹 이후 음식점에서 가격을 올리면서 점심 식사에도 수십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이제는 외식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가스값이 5달러를 넘긴 지 이미 오래됐고 덩달아 타운의 카오시 가격까지 25달러를 뛰면서 지갑은 점점 더 얇아져만 갑니다. 기름값은 많이 올랐죠. 근데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은 넣잖아요. 근데 거의 뭐 한 3분의 2 정도는 올랐다고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미용실도 덩달아 가격이 올랐습니다. 요전에 한 달 전에 미용실 예약해서 갔거든요. 근데 가격은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갔죠. 왜냐면 예전에 냈던 가격이 있으니까. 이렇게 머리 하고 나서 너무 놀랐어요. 요구하는 게 제가 예전에는 커트만 40불 정도 했는데 지금 커트가 70불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옷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화점에서는 수급 체질로 물건이 딸리다 보니 더 이상 세일도 하지 않은 추세입니다. 7월에 LAC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업주들이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올려 비용 부담을 전가할 것이 불보듯 뻔하니 물가는 더 오를 것이고 임금 인상도 경기부양금도 치솟는 물가에 비하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셈이라 서민들은 인플레 공포 속에 허리띠를 더 졸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한인회가 오는 3월 2일 오전 10시부터 LA 한인회관에서 무료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접종 행사를 개최합니다. 예약은 28일까지입니다. 접종은 18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백신 종류는 화이자, 모더나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백신의 두 번째 접종까지 마친 후 5개월이 경과된 주민이어야 한다고 한인회는 밝혔습니다. LA 한인회가 11번째로 여는 이번 행사는 마지막 부스터샷 접종 행사가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미의 한국 노인회가 오는 24일,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24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타운의 올림픽과 베랜더에 위치한 새누리교회 정문 앞 공터에서 한인 노인들에게 효자손, 그리고 수건, 떡 등 선물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노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서울 메디컬 그룹과 휴메나 잉크, 그리고 재미 한국 노인회가 힘을 합해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효자손, 수건, 떡 등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LA 한인타운의 유가와 하워드 블루버드 코드에 위치한 도산 안창호 우체국이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 내 최초로 한인 명칭을 딴 연방정부 소유 건물이었던 이 도산 우체국은 재개발 계획에 따라서 철거를 위해 영구 폐쇄됐고 우체국은 추후에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날짜 현재 도산 우체국의 문은 굳게 닫혀 있고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는 알림과 함께 철거 예정이라는 안내문만 붙어 있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5시 30분까지의 운명을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문을 닫은 이 우체국 건물은 앞으로 철거된 뒤에 이 부지에는 호텔과 아파트를 포함한 10층짜리의 주상복합 건물이 재개발될 예정입니다. 헐리우드 차병원이 당뇨발 만성상처치료를 다루는 창상전문치료센터를 오픈했습니다. 창상전문치료센터에서는 당뇨병 족부궤양, 정맥궤양, 욕창, 골수염 등을 비롯해서 수술 합병증이나 방사선 치료로 생긴 상처 화상 등을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헐리우드 차병원은 이번에 치료센터에서는 최첨단 의학기술과 전문 의료진, 탄탄한 프로토콜을 토대로 자세한 평가와 철저한 검사를 통해 환자별 진단과 맞춤 치료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LA시장 선거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캐런 베스 후보가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케빈 델레온과 리카르소 후보가 그 다음을 이뤘지만 차이가 컸습니다. 다만 아직은 지지할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고 답변한 응답자도 많아서 변수 역시 크다는 분석입니다. 6월 7일 예비선거를 앞두고 UC 버클리 정치학연구소와 LA타임즈가 공동으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현재 캘리포니아 37지구 연방 하원의원인 캐런 베스 후보가 지지율 32%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가주 이뉴 카운티 비숍 동부에서 발생해 빠르게 번지던 산불이 4천 에이크 이상을 전소시켰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림 화재 보호국에 따르면 에어포트 파이어로 명명된 산불로 어젯밤까지 4,136에이커가 전소됐습니다. 불길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일단
대피령은 해제됐습니다. 진화율 현재 20%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디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 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정부가 일시적 업무정지, 셧다운 위기를 또 한 번 넘겼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루하루 넘어갈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원은 3월 11일까지 연방정부의 임시 지출을 지원하는 법안을 찬성 65, 반대 2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임시 지출안은 지난 8일 하원에서도 가결된 바 있어 바이든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연방의회는 2월 18일까지인 임시 지출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18일 밤까지, 오늘 밤까지 이번 임시 지출안이 처리되지 않았다면 셧다운에 따른 연방정부 프로그램 중단과 연방 공무원 무급 휴직 사태가 불가피할 뻔했습니다. 이날 임시 지출안 상원 처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가 살얼음판 수준의 긴장을 이어가는 와중에 이뤄졌습니다. 민주당 소속 패트릭 레이 상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은 연방정부 셧다운은 무분별하고 쓸모없는 것이라며 러시아에게 어떻게 보일지 상상이나 해보았냐 라면서 공화당의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핵합의 복원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며 며칠 내 타결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문 초안에는 이란의 한국 내 동결 자금 해제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입니다. 미국은 현지 시각 17일 이란과의 핵합의 복원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은 미 국무부 대변인이 이란이 진지함을 보이면 며칠 내 타결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대변인은 AFP 통신에 우리는 이란 핵합의 완전한 이행으로의 상호적 복귀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도 핵합의 복원 협상이 타결에 근접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장관 역시 합의가 가능할 정도로 유의미한 의견 수렴이 있었다면서 몇 주가 아닌 며칠이 남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0쪽이 넘는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 합의문 초안엔 5%를 넘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이 포함됐고 한국에 묶인 원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 동결 해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핵 합의는 2015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이 너무 많이 양보했다며 2018년 탈퇴했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지난해 4월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란 핵 합의는 2015년 이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에 독일을 더해 6개국과 맺은 것입니다. 우라늄 농축을 비롯한 이란의 핵활동 축소와 대이란 제재 해제가 주요 내용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주 법원 내에서 개인 사이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 수준이 3피트로 완화됐습니다. 이럴 것만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네, 6피트에서 3피트로 완화됐습니다. 자네 디피오로 뉴욕주 대법원장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3피트로 축소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들이 올해 줄어든 등록생 수만큼 삭감됐던 예산을 보전받게 됐습니다. 뉴욕시 교육당국은 올해 등록생 감소로 부족해진 공립학교의 예산을 충당시켜주기로 결정하고 공립학교 예산으로 3억 2,300만 달러를 책정한 것입니다. 맨해튼 차이나타운에서 집안까지 뒤쫓아온 노숙자에게 목숨을 잃은 30대 한인 여성 피살 사건 이후 페퍼스프레이 등 호신용품 판매량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브롱스의 호신용품 판매점 직원은 맨해튼 차이나타운 살해 사건 이후 주로 여성 손님들이 호신용품을 많이 찾고 있다며
남자 손님들도 아내나 여자친구, 딸에게 주기 위해 호신용품을 구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년 전에 유방 확대 수술을 하다가 10대 소녀를 숨지게 의료과실로 소송을 당했던 콜로라도주의 한인 성형외과 의사가 형사 기소됐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한인 성형외과 의사가 유방 확대 수술 중인 10대 소녀 18살의 에머린 누엔에게 뇌 손상을 입히고 즉각적인 응급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혼수 상태에 빠지게 했고 끝내 사망하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인 52살의 제프리 김 씨가 경찰에 자진 출두해 기소된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는 PG&E의 요금 인상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 북가주 일반 가정의 경우 월 평균 $16.37로 저소득층의 경우는 $10 인상되고 소기업은 10%, 산업시설은 그 이상으로 가격이 오른다고 인상안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주 킹카운티가 현재 카운티 전역에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 의무화 조치를 3월 1일부터 완전히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킹카운티 주민들은 식당이나 피트니스 등 실내 사업장에 입장할 때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는 가운데 3월 21일부터 시애틀 워싱턴주 전역에서는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됩니다. 제인슬리 워싱턴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워싱턴주 내 학교는 물론 보육시설, 식료품점, 술집, 체육관을 비롯해 실내시설에 대해서 시행 중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끝으로 국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브라질 페트로폴리스에서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20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이 브라질에는 5달째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해서 600여 개 도시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YTN입니다. 폭우에 무너진 토사가 비탈진 골목길을 무서운 속도로 흘러내립니다. 뿌리째 뽑힌 나무와 자동차까지 토사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3시간 동안 258mm의 폭우가 쏟아진 브라질 페트로폴리스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산 한쪽 능선이 무너지면서 주택가를 덮쳐 100명 넘게 숨지고 수백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기초가 약한 산 중턱의 판잣집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마을 주민과 구조대가 흙더미를 파헤쳐 지금까지 수십 명을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100명 넘는 사람이 흙더미 속에 묻혀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브라질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째 계속된 폭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브라질 전역에서 지금까지 300명이 넘는 사람이 죽거나 실종됐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9개 주 600여 개 도시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브라질 기상청은 기후변화로 폭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당분간 비가 더 내려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나조선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제 일요일이면 모두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뿐만이 아니라 동계올림픽의 꽃 아이스하키도 이제 결승전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ROC가 핀란드와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아이스하키 결승에서 격돌하게 됐습니다. 핀란드가 먼저 결승에 선착을 했죠. 러시아 대표팀은 준결승에서 스웨덴과 승부치기까지 가는 혈투 끝에 2대1로 승리하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ROC는 4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 명의로 참가해 30년 만에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ROC는 이제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2회 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ROC는 2006년 토리노 대회에서 4위, 2010년 밴쿠버 대회 6위, 2014년 소치 대회에서는 5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ROC는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이 NHL 선수들이 불참한 덕을 톡톡히 보면서 2회 연속 금메달 기회를 잡았습니다. NHL 선수들이 평창에 이어서 이번 베이징에서도 2회 연속 동계올림픽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ROC와 핀란드의 마지막 결승전 어떻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원래 이 소련과 미국의 올림픽 결승전이 가장 크게 기대가 됐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NHL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런 결승전은 언제쯤 보게 될지 아직 애매한 상황입니다. 한편 핀란드는 16년 만에 올림픽 남자 아이스하키 결승에 진출한 상황입니다.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폐막을 이틀 앞둔 현지 시간으로 18일 바이애슬론에서 20년 만에 동계올림픽 4관왕이 탄생했습니다. 이날 열린 대회 바이애슬론 남자 15km 메스 스타트에서 노르웨이의 요하네스 보에 선수가 가장 빠른 38분 14초 4만에 결승선을 통과해 우승한 것입니다. 앞서 10km 스프린트와 30km 계주, 또 24km 혼성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냈고 20km 개인에서 동메달을 수확한 보의 선수는 마지막으로 열린 메스 스타트에서 금메달을 또 추가하면서 대회 최다 관왕 타이틀을 예약한 것입니다. 이 동계올림픽에서 4관왕이 탄생한 것은 바이애슬론의 황제로 불린 이 노르웨이 선수 올레 에이나르 비에렌달런이 2002년 솔트렉시티 대회에서 달성한 뒤 20년 만의 일입니다. 노르웨이는 이날 보에이 것까지 모두 15개의 금메달을 수확하면서 종합순위 1위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동계올림픽에서 한 나라가 금메달 15개 이상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독일이 금메달 10개로 2위, 미국이 금메달 8개로 3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메달리스트는 믿기지 않는 결과에 어안이 벙벙했고 은메달리스트는 다시는 피겨스케이팅을 하지 않겠다라면서 악을 썼습니다. 모두가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예상됐던 선수는 도핑 파문에 허덕이면서 4위라는 초라한 성적에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종목의 꽃 이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 은메달리스트를 배출한 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분위기는 지금 전해드린 대로 눈부신 결과와는 달리 난장판이었습니다. 은메달리스트 트루소바는 자신의 최종 순위를 확인한 뒤 오열하면서 은퇴를 암시하는 말을 한 데 이어서 시상대에서는 손가락 욕설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트루소바는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동료 세르바코바에게 4.22점이 뒤져서 1위에 올라서지 못했습니다. 트루소바는 최종 순위를 확인한 뒤 코치를 밀쳐내고는 다시는 이런 올림픽 따위에는 도전하지 않겠다 라면서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나 빼고 모두 금메달에 있다. 나는 스케이팅이 정말 싫다. 다시는 스케이트를 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소리치면서 펑펑 울었는데 피겨스케이팅 끝나면 점수 확인하기 위해서 코치와 선수가 카메라에 딱 잡혀있죠. 저희가 김연아 선수 보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독 샷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런 욕설을 내뿜은 것입니다. 코치가 다독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렇게 가시돋친 말 TV 화면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금메달이 있다라는 말은 단체전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시상식에서는 빈둔둔 인형을 들면서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보이는 동작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 주로 살면서도 이번 동계올림픽에는 중국 대표로 출전한 에일린 구 선수가 스키 프리스타일 빅에어에서 금메달 그리고 슬로프 스타일에서 은메달을 획득해 중국의 영웅이 됐고 이번 대회 최고의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미 글로벌 명품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동했던 이 선수는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 내 광고섭의 영순위 후보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에일린 구 선수는 미국 출신의 아버지와 중국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 대신 중국 대표를 택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혈통상 중국의 유니폼을 입을 자격은 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에일린 구 선수처럼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다른 나라 대표로 출전한 미국 태생 선수가 15명 이상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스포츠의 천국으로 불리우는 이곳 미국에서는 대표 경쟁이 그 어느 나라보다 치열했습니다. 따라서 꿈의 무대 올림픽을 밟기 위한 선수들은 귀화를 하거나 국적 변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IOC는
올림픽 출전 선수는 반드시 국가올림픽위원회 소속의 국민이어야 하며 한 선수가 국적을 바꿔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기존 국적으로 출전한 국제대회 이후 3년이 지나야 한다고 헌장에 규정했습니다. 다만 각 나라마다 국민의 개념이 달라서 IOC는 이것을 헌장에 명확하게 구분짓지는 않고 있습니다. 올림픽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카멜라 발리에바 이 러시아 선수 추락을 보고서 무척 괴로웠다라고 소회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결산 기자회견에서 발리에바의 경기를 보고 그가 느꼈을 엄청난 부담감에 너무 괴로웠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포츠 중재재판소는 IOC가 도핑 검사에서 발리에바가 양성 반응 판정을 받았다라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스포츠 중재재판소가 이를 기각하고 발리에바의 동계올림픽 출전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현재 일고 있죠. 그리고 더 비극적인 상황은 발리에바의 연기 후에 벌어졌습니다. 두 손을 눈물로 감추면서 아이스링크를 빠져나온 발리에바 코치는 왜 제대로 뛰지 않았느냐라면서 따뜻한 위로 대신 질책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발리에바 사건을 계기로 올림픽 출전 최연소 나이 제한도 상향하는 논의를 곧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 15세인 피겨 선수 출전 연령을 만 18세로 올리자는 제안도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닷새 만에 재개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 노사협상이 15분 만에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어제 4월 1일 정규 시즌 개막 가능성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 AP통신이 분석한 것입니다. AP통신은 MLB 노사가 지난해 12월 2일 직장 폐쇄 후 여섯 번째자 13일 협상 후 닷새 만에 협상 테이블을 차렸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며 이날 부유세, 최저연봉, 수입 분배 등에 관한 주요 논의는 시작도 안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4월 1일 목표로 했던 정규 시즌 개막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2년 2월 18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